149번 문제입니다. 이 무엇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The gospel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 beforehand, 미리, 벌써, 이런 뜻이죠. 이 복음은 the gospel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through his prophets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in the holy scripture, in the holy scripture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He promised beforehand. 이 복음은 ASV 성경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Which he promised afore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 afore란 뜻이 전에 afore afore 전에라는 뜻입니다. 전에 전에 다음에요. 복음이죠. The Gospel. 150번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51번 문제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7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기록된 바 어류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과 끝으로부터 믿음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의로 의가 된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끝 First to last.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By faith from first to last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righteousness죠. 152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할례 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4장 12절요.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What then shall we say that Abraham, our forefather, discovered in this matter?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If in fact Abraham were justified by works, he had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not before God.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Now when a man works, his wages are not credited to him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의무. 보수로 여겨진다.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his wages. wages가 삭시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임금입니다. 임금. wages. wages. 임금. 죗값. 임금. 그 삭시 임금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선물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credited가 credited 믿다라는 뜻이네요. 은혜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신뢰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gift라고 a gif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선물. 우리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보수. 의무로 여겨진다 라는 뜻이죠.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다. 의무, 채무, 채권, 계약. 그런 뜻이네요. 채권, 계약, 의무. 그런 뜻으로 obligation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선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혹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However, to the man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weak,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f the blessedness of the man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 transgression. Transgression, 이게 저기 불법이죠. 위법, 불법. 불법이 용서를 받는 거죠. 불법이 용서를 받고, sins are covered. 죄가 가려진다 그랬죠. 덮여진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Blessed is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그 죄를 세지 않는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Is this blessedness only for the circumcised or also for the uncircumcised? We have been saying that Abraham's faith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Under what circumstances was it credited? Was it after he was circumcised or before? It was not after but before. 복음에는 하나님의 151번이죠. 할례 전이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할례 전입니다. 할례 무할례라는 말이 할례 전이죠.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And he is also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who not only are circumcised but who als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첫 발걸음이죠, 이게. 발걸음이죠, 발걸음 of the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had before he was circumcised. 할례 전입니다. 153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4번이네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Credited. 하나님을 믿음으로. 154번이죠. 예수는 뭐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무엇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죠.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죠, 우리. 155번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무엇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바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입니다.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character. character가 연단이라는 뜻도 있네요. 문자, 성격, personality. 영어.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행동이나 방식, 사람의 성격, 특징, 연단. 물건의 성격, 성질, 기질, 품성, 인격, 고결, 정직, 덕성, 평판, 명성, 형질. 인내는 연단을 perseverance 인내는 character 연단을 and character is hope perseverance character 자 우리 ASV 성경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자 5장 3절이죠?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And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tribulations, knowing the tribulations work steadfastness.' 자, 여기는 인내라는 말이 tribulations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 Tribulations.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Suffering이 tribulations죠 이게. Tribulations. 환난은 인내를. Tribulations works. 일하다. Worketh. 자, 환란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 역시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환란은 인내를 Ready? Bestness 경고성 Steadfastness 경고성, 경고한, 인내라는 말이 경고한, 확고한 의지, 굳건한 이런 뜻으로 쓰이네요. Steadfastness입니다. 인내를. 그 다음에, 확고한 의지, 인내, 이게 인내라는 거죠. 확고한 의지.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And steadfastness, approvedness 연단을 연단 연단이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rovedness 단련이라는 말이 있네요. 응? 단련
단련이라는 말이 연단, 연단이죠. 인내는 approveness, approveness, 인내를 연단을 approveness. 이게 연단을 한 다음에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approve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Steadfastness, approvedness, and approvedness, hope.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되는 거죠. Approvedness, hope. Steadfastness, steadfastness. 인내, 연단, 소망. 반란, tribulations. 전혀 다르죠. NIV 성경하고 ASV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인내는 연단을. Steadfastness, approvedness, approvedness, hope. 자,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 Steadfastness, steadfastness. 인내는 연단을. Approvedness, approvedness, approvedness. 연단이죠, 연단. Approvedness. 156번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몇 장입니까?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12절 볼까요? Therefore,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passed on to all men, for they all sinned. 비슷하죠? NIV 성경하고. 자, 12절입니다. 5장. 157번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이 삭시라 그랬죠 아까? 임금, wages of sin is death. 죄는 죽음의 삭,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시라 그랬죠? 죄의 삭. Sin of wages of sin, 죄의 보상, 죄의 임금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But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eternal life다. 23절. 6장 23절이죠. 지금 보는 것은 ASV 성경입니다. For the wages of the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free gift,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은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But the free gift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the gift라고 되어 있죠. Free gift와 gift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NIV 성경은 그냥 gift고요. ASV 성경은 free gift입니다. free gift.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자유로운 은혜. 자유가 붙어 있죠. 여기는 그냥 은혜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라는 거죠. 자유. 자유. 자유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요. 3번이죠. 158번 문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3번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Wretch. Wretched. 비참한 사람. Wretched. 서툰 사람입니다. 아주 불쾌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Wretched. 7장 24절이죠.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Wretched man that I am. 오호라, 나는 공고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Who shall deliver me? 나를 옮겨주겠습니까? The body of this death. 이 죽음의 몸에서, 몸으로부터 나를 꺼내서 옮겨주겠습니까? 그죠? Oh, will rescue라고 되어있죠, 여기는.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거는 구원을 해주겠느냐, 구해주겠느냐, 그랬고, 여기는 옮겨주겠느냐, 그랬습니다. deliver. 그 차이가 있죠. rescue와 deliver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구해주겠느냐. ASV 성경은 옮겨주겠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wretched that I am. 159번 문제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무엇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을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내가 고려한다. That our present sufferings, 현재의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는 거죠. compare, 영광과 가치죠. worth, 비교할 가치가 없다. 8절, 8장 18절 볼까요? ASV 성경입니다. 8절. I reckon, recognize, reckon, 인지하는 거죠.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to us world. 우리에게 나타날 us world. 우리 병동. 우리 병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as ward 해석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우리에게 in us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나타날 얘기할 때 이게 우리라는 말이 이 ASV 성경에서는 as worl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병, 우리 사망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몸을 우리 병동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병실, 응? 병실, world, world, world,
감시, 감독, 보호, 구경, 병실, 병동, 수용실, 감방. 정확한, 이게 참 제대로 된 표현이네요. 우리 몸을 감방, 감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ASV 성경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감옥 같은 우리 몸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160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161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죠? 162번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Conscious. 자, 의식이 있는, 감지하는, conscious. 감지하는, 의식이 있는, 얘를 의식한다는 얘기죠, 이게 conscious. Become conscious of sin. 얘를 의식한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의식한다. 죄를 의식한다. 자, 이것을 ASB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3장 20절이죠. 자, 'Because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그의 안목으로 정의로운 육체는 하나도 없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로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이 하는 일로, 일에 의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의 앞에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함을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의 앞에라는 말이, 이게 그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는 그 볼 때에 의롭다고 판단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지식을 알게 한다. 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한다.
죄에 대한 지식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의식하는, 의식하기 시작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의 지식이죠. 죄의 지식. 죄의 지식입니다. commit, commit 봅시다. commit. commit. 고네요, 이게. 고에 comes. comes. 온다란 뜻입니다. 온다. 이런 고, 옛날 영어네요, 옛날 영어. 온다. 지식이 온다. 그렇죠? 아하. 율법의 역할은 죄를 conscious, 깨닫게 해주는 것과 또 죄를 어떻게 한다? The knowledge of sin, 죄의 지식을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의 지식이 온다. Command. 죄의 지식이 온다는 거.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응? 죄를 의식하는 것과 죄가 뭔지를 아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의 역할. Conscious 하고 Knowledge, the knowledge of sin.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볼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 이 문맥을 풀어내면 참 재밌는, 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이건 하기로 하고요. 163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에 나옵니까? 13장이죠.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Love does no harm. Harm, 해를 끼치는 거죠. To its neighbor, 이웃에게. 그러므로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Fulfillment. Fulfillment은 가득 채우는 것. 이행하는 것. Fulfillment. Fulfillment. 주문을 이행하는 겁니다. 주문을 이행하는 것. 율법의 이행이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그 율법에 있는 율법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위한다는 거죠. Therefore, love is fulfillment of the law. 그렇죠. 자, 164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이죠.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eparate. 분리한다는 거죠. 반란이나, shall trouble. 공고나, hardship. 박해나, persecution, 기근이나, feminine, 적신이나, nakedness, 위험이나, danger, 하리랴, sword.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적신이란, nakedness. 적신이라는 말은 이게 벌거벗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naked. 벌거숭이죠. 적신. nakedness. nakedness.
nakedness. 8장 35절을 우리 ASB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봅시다. Who shall separate us? 이건 똑같네요. From the love of Christ. 똑같습니다. Shall tribulation. Revelation이죠. 아까 환란으로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trou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 anguish. 여기는 공고나 hardship.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거죠. 공고나. 여기는요, anguish. 화가 나는 일들을 anguish라고 하지 않습니까? 격통. anguish. 격통이라고 그러네. 고뇌, 격통, 고통. 불행한 상태, 비통, 두려움. 그런 거죠. or persecution. persecution, 박해나, 기근이나, famine or nakedness, 적신이나, 그 다음에요, 뭐죠?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fer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자, 위험이라는 말이, peril. peril이란 말도 위험이네요, 위험. peril, 위험, 모험. She is in peril of her life. 그녀의 생명이 위험하다. peril. peril은 보통 절박한 뜻이 danger보다 강하고 더 큰 두려움을 초래하고 상실과 손상의 가능성도 한층 높은 겁니다. danger보다 강한 위험이죠. peril. first word. 금이랴. 위험, peril. 여기 danger라고 되어 있지만 ASB 성경은 per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anger보다도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65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무엇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넉넉하다. 뜻 같은데요. 자, 승복자. Conquerors. 정복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정복합니다. 보다 더 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이 more than이거든요. 정복합니다. 정복합니다. conquerors. 8장 3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이. 네. 나이. 베트남어네요. 영어로 봐야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that loved us. 뭐 앞에 name만 빼면 다 똑같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입니다. 167번 문제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무엇은 사랑하고 무엇은 미워하여 따심과 같으니라. 2번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68번입니다.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가 기록된 곳은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나오는 성경은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스가랴,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9장을 가봅시다. 9장이네요. 토기장이. 자, 18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Does not the potter have the right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f clay some pottery for noble purposes and some for common use?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69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몇 장에 있습니까?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zealous for God. 질투하는 거죠.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Moses describes in this way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the law. The ma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B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say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Oh, who will descend into the deep,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3번이죠. 10장 10절. 170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몇 장에 있습니까? 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consequently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하고 똑같은 말이죠. Consequently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며 믿음은 메시지를 들음으로부터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10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무엇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이죠. 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돌이킬 수 없다. Irrevocable. 되돌릴 수 없다. Irrevocable. 되돌릴 수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소명에는 call, 소명이죠. Irrevocable, 후회하심이 돌이킬 수가 없다. Irrevocable, 부르심이죠. Call, get. 172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모르고 자기 무엇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무엇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죠, 의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자기 의를 세우려고 it comes from God's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submit. 제출하다, 복종시키다, 굴종하다. Submit. 굴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their own 자기 의를 세우려고. 173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은 어느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All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the depths of the rich. 부요함의 깊이. 또 이게 깊이가 부요하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How unreachable is judgment? 그의 판단은 unsearchable. How unsearchable? 헤아릴 수 없다. 검색할 수 없다. 탐지해낼 수 없다. 헤아리지 못하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And his path. Beyond teaching out. 예, 길은 teaching out. Tracing, tracing out. Tracing, tracing. 명사, 자취를 밟다. 자취를 밟다. 자취를 밟다. 추적하다. Tracing out. 추적하지 못할 것이다. 추적하는 그 뒤쪽을 얘기하는 뒤. 추적하는 추적을 넘어서. Beyond tracing out. 그 얘기는 찾지 못한다. 추적 바깥에 있다 이 말이네요. 이게 이제 추적 뒤쪽에 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Oh,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 beyond tracing out.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죠. 174번 문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to offer your bodies and living sacrifice,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To offer your bodies,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as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Holy and pleasing to G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pleasing to God, 거룩한, holy.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예배의 영적인 행위. 산제물. Living sacrifices. 175번입니다. 너희는 이 제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하나님의 선하시고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분별하도록 하라. Be able to test and approve. Approve. 승인이죠. 이걸 뭐 좋다고 인정하시다. Approve. Approve.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죠? God's will is, 하나님의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지, 그 뜻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He is good. 전하시고, pleasing, 기뻐하시고, and perfect,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죠. 12장 2절입니다. 무엇에는, 자, 176번 문제죠. 무엇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12장 9절요. Love must be sincere.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성실하다. Sincere. 사랑은 거짓이 없다.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성실하다. 성실 must be 성실해야만 한다.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 Hate what is evil. Evil이죠. Evil.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Cling to what is good. Cling. 속하라. 집착하라. Cling. 착하라. 여들게 하라. 선에 집착하라. 선에 집착하라는 거죠.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을 진실하도록, 진실한 사랑을 해라. Hate what is evil. 악을 미워해라. Cling to what is good. 선에 집착해라. 77번입니다. 너희를 무엇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해죠. 12장 14절입니다.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Bless and do not curse. Curse. 저주하다. Curse. Curse.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Persecute. Persecute. 178번이죠. 무엇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179번. 비차 무엇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죠.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180번 문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But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자기죠, 자기. 181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of joy,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아니요, 오직 성령이죠. 성령 안에. 182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죄다.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But the man who has doubts is condemned if he is 정죄되었다.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만약 의심으로 그가 무엇을 먹는다면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Because his eating is not from faith.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And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a sin. 다 죄다. 83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 로마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11장입니다. 1장 33절입니다. 33절이죠. 184번이죠. 이는 만물이 무엇에게서 나오고 무엇으로 말미암고 무엇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perform him and draw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자, 주에게서 나오고 주 185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친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라? Overcome. Overcome. 극복해라. Come. 이겨라. 극복해라. Overcome. 극복해라. 선으로 악을 극복해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함께 악을 극복해라. 바울이죠. 로마서는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오순절 선지자들의 예언 때부터죠.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의 예언 때부터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네도입니다. 16장 5절이죠.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Greet also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Greet my dear friend Epaphroditus, who was the first convert to Christ in the province of Asia. 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convert한 사람이다. Convert. Convert가 변환된
이런 얘기죠. 위치를 바꾸다, 변하다, 변화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에페네투스, 에베네도.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이제 여기까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네요.